우리나라 국가 원수로 쓰는 처음으로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향한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이라는 연설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비 축소를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간의 기본적인 상호 신뢰와 안전 보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 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군사적 대결을 지속해온 남북한 간의 관계를 상호 신뢰와 공존 공연의 관계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틀이 설정이 되어야 하며 또한 이는 남북 최고 책임자 간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남북 간의 불가침 선언이 있기 전에라도 북에 대해서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남북한은 오늘날과 같은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정된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통일 실현 방안, 또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군비 축소 등 군사 문제를 포함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제로 대체하는 구체적 방안도 이 회담에서 강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노 대통령은 나는 북한이 단장 문을 열고 개방을 실시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은 휴전선 안 비무장 지대 안에서 평화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평화시 안에서 30년 이상 헤어졌던 남북의 이상 가족들이 자유로이 만나며 민족문화관, 학술교류센터, 상품교육장 등을 설치해서 폭넓은 교환, 교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에 굳건한 바탕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소련, 중국, 일본과 남북한이 각각 참석하는 동북아시아 6개국 평화협의회를 열자고 제의하면서 이 회의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한 모든 문제를 폭넓게 다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